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 이슬람교도가 있는데요.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코란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가요? 목사님, 저도 제 주변에 무슬림 친구들이 있어서 유일신 알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부르는데 그 알라에 대해서 믿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알라를 섬기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같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꾸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라의 특성들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그들이 믿는 알라가 하나의 접촉점이 돼서 그 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알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교정해 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전혀 없던 시절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지신명, 하느님 혹은 하느님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지신명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중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알라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개념적으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꾸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많이 왜곡되어서 참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모습의 하나님을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이분께서는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도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무함메드가 610년 이후 23년간 알라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를 전한 것이고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꾸란이라고 말해요. 네. 이슬람 교도들은 그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문화에 입각한 그런 주장일 뿐이고 그 자체에 모순이 많고 비
비도덕적이며 역사적이지 않은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저도 이 무슬림의 종교 교리를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죠.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애정도 없고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또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교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교정을 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